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리라. 우리 동서가 한쪽 눈이 이게 망막출혈이 돼서 안 보이게 됐어.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기는 이쁜 여자 쳐다보는 거를 많이 했는데 주로 오른쪽 눈으로 했대. 농담이고, 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여러분, 우리 남자가 여기 세분 계시는데 우리 진영이하고 또 저하고 하면 총 5명인데. 우리는 눈이 멀쩡하네? 왜 그래요? 네. 우리는 여자를 안 쳐다본 사람들인 모양이죠? 저게 실족하는 게 여자로 보면 그게 어, 실족이에요. 그렇죠. 여자로 봐가지고 그렇지. 아 눈을 가지고 그럼. 그럼 나는 한 천이라 빠져야 되는데 저 여기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요? 간음하였느니라. 자, 또 하나 돌아오면. 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 또 뭐도 있어? 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있는데,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겁니다. 언제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은 눈을 다 빼버려야 돼. 저도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이래서 꼬집힌 적도 있고. 근데 눈왜안 빼? 눈이 멀쩡하게 있는데 아직도? 그건 안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은 멀쩡하게 달고 댕겨.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외고는 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눈을 대신하여 자기 눈도 어떻게 해? 자기 눈을 희생했어. 그래서 우리는 눈 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해? 찍어내버리라.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란 같은 아주 그 뭐예요? 성경대로 철저히 이란은 이슬람인데 이슬람도 이 구약 이 율법은 꼭 같아요. 그대로예요. 십계명 같은 거. 그러니까
오른손이 실족해 한단 말은 뭐예요? 도둑질한다. 나무꾼 훔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에서도 훔치면 어떻게 해? 실제로 찍어요. 여기 보면 또 일렸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이거는 모세 율법에 그렇게 있어요. 왜? 왜 그래요? 그래서 참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옛날에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싫으면 그냥 버려버려. 그리고 버려놓고도 그건 누구요? 내 거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로 갈 수가 없고 다시 재혼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것만은 너무 악하다. 그건. 그래서 이혼 증서를 나는 너와 이혼했다고 증서를 써주라. 그래야 이 여자가 뭐예요? 이제 소속이 없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존재니까 자기가 다음 선택지로 해서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도록 허락해라. 그게 뭐 대단히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럼 저는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럼 그것도 간음이래. 네. 그렇죠.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성당 댕기는 사람들은 그 뭐예요? 이혼을 뭐예요? 못하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왕도 이혼 못했어. 이혼할 왜? 왕도 무슨 교인이니까? 네, 천주교인이니까. 그 모든 천주교인은 왕이라도 누구한테 속해 있어? 네, 교황에게 속해 있다고. 그래서 교황이 허락을 안 하면 이혼 못했어. 네. 그래가지고 교황이 이혼을 허락 안 해줘가지고 난리를 친 왕이 있죠. 유명한 영국의 헨리 8세. 그래가지고 영국이 결국 가톨릭으로부터 제일 먼저 떨어져 나 독립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뭐요? 교황은 프랑스, 뭐 스페인 시켜서 영국 쳐들어가라 그러고 그랬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돼 있다고. 예. 근데 성경에 나온 아주 잘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윗도 뭐 마누라가 몇 명이요? 그 참 이런 걸 보면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 많아요.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제 천주교에서 이혼할 수 없다는 근거를 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한 겁니다. 예수께서 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란 말은 남자란 말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모세 율법입니다. 이게. 그런 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됐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럼 저도 이혼했어. 그리고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했어. 예수님 말대로 안 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완전히 모순으로 보이죠. 그렇죠? 하시니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해. 자, 이 본래는 그렇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또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헷갈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 마음이 어떻게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뭐라고?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본래는 왜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뭐야?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건 한 몸이야. 그런데 그럼 왜 모세는 율법을 줘가지고 여자가 더 이상 싫거든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본래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랬다?
그렇지. 너희들이 악해져서 그렇다. 아시겠죠? 악해져서 그렇다.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게 된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었다. 자, 이제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한 사람들도 뭔가 뭐 속으로 깨름칙하고, 내가 이거 재혼하면 안 되는데, 또는 뭐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특히 이 마태복음 5장과 이 말씀들을 보면 막 헷갈려. 아시겠죠? 자, 그래놓고 예수님은 내가 모세는 이혼해도 좋다라고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되는 자는 뭐예요? 간음함이라. 자, 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다면은 이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렇지 않고 네 아내가 음행도 한 일이 없는데 네가 버렸다면 너는 뭐예요? 네 그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다면 너는 간음범을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막 복잡하죠, 그렇죠? 자. 그래도 지금 뭐 요즘 교회 가면 뭐 이혼한 사람도 재혼한 사람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사실 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거는 뭐예요? 너는 이미 간음을 어떻게 네 마음 속에서 저질렀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을 빼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한 말씀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우리 눈을 안 빠지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남자들은 다 장님이 돼 있어. 아시겠죠? 자,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안 오면 우리 남자들은 다 장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 눈을 안 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야. 우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간음한 죄 이걸 다 뭐예요? 자기가 대신 책임을 져야 돼.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이제 책임을 져야만, 그래서 책임지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니까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믿고 죽은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거를 믿고 감사하면서 산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간호사가 수술방 간호사야. 이제 간호사들 중에 수술방 간호사라면 제일 뭐예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반짝반짝하고 동작도 빠르고 제일 그 능력 있는 간호사들이 수술방 간호사가 돼요. 근데 수술방 간호사라면 알아줘. 근데 어떤 수술방 간호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의사하고 결혼을 했어. 많은 간호사들의 그 뭐라 그래요? 꿈은 로망이라 그러죠. 로망은 의사와 결혼하는 거야. 특히 간호사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그래서 이제 뭐 그 의사라는 한 인간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의사라면 어떻게 좋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의사기 때문에 나는 그 의사와 결혼을 할 거야 하고 싶고. 그래 그렇게 해서 결혼한 그 여자야.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을 탁 하고 살아보니까 이 남자에게 무슨 증세가 있냐고 하면 그 영어로는 트랜스베스토시스라고 부르는 병인데 이게 뭐냐면 여자 옷을 입고 싶어 하는 남자야. 그런 남자들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서양 사람들 중에 그런 남성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편 성, 남성이면 여성의 옷을 입고 탁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고, 근데 이제 그걸 공개적으로 못하니까, 이제 한 번은 이 간호사가 이제 쇼핑 갔다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열차로 이제 문을 열고 턱 들어가고, 아이고, 남편이 자기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네. 거울에 이렇게 앞에서 황홀해. 이렇게 막 정념이가 뭐예요? 딱 들어서 막 그 격질이 날라 그러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서 그게 아주 심한 남자야, 이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 이제는 막 꼴도 보기 싫고, 이제 말도 하기 싫고, 이제 큰일 났어. 같이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그때 저도 이제 안식일 교인이었고 그 여자분도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그 안식일 교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개신교에서는 뭐 이혼하면 이혼해도 오케이 뭐 이런 식인데 안식교에서는 그 이혼하기를 아주 꺼려. 그 이혼하면 큰일 난 줄 알아.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고 어정쩡하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한 거야. 목사님,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물어보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런데 막, 이건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혼을 해버렸어.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제 큰일 났어. 이혼은 했는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야. 왜? 이혼을 했으니 자기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헷갈려 죽겠어.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또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돌아가라고. 남편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여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 이혼한 죄를, 다른 것으로 보상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도맡았어. 그래서 이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막 그 하기 싫은 화장실 청소를 이제 벌 안 받기 위하여. 자, 지금 이 여자가 뭐를 모르는 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어쩌니까 배웠잖아.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왜 두려움이 없어? 형벌이 없기 때문이다. 왜? 원수도 사랑하고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왜 벌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성경은 여러분 잘못 배우면 막 완전히 헷갈려 버려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해도 결국은 천국에 못 가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죽고 싶어, 이제. 막. 하나님이고, 뭐고, 뭐요. 다 때려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죽고 싶다. 내가, 이제,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천국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죽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러분 자꾸 내 마음 속에 죽고 싶다는 뜻을 내 마음에 품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변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어떻게 변해? 이 여자가 심각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리게 된 거야. 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는 병도
무슨 병의 일종이에요? 자가 면역성 질병의 일종이에요. 그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든지 죽고 싶다.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어. 자꾸 이러면 그렇게 그 마음속에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마음을 품으면 유전자 변해요. 무슨 유전자가 변, 어느 무슨 유전자가 변한다고?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요. 이 T세포는 뭐 하는 세포요? T세포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로서 면역세포란 말이에요. 면역세포라는 것은 다른 세포가 안 하는 짓을 해요. 상대방을 어떻게? 파괴해, 죽여. 그러니까 암세포도 이 면역세포 T세포는 암세포를 뭐요? 죽이잖아. T세포는 그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이고 에이즈 바이러스도 죽이고 이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죽이는 그 주 역할을 하는 세포가 T세포야. 그런데 이 T세포들은 특히 이 뇌와 뇌에서 특히 그 뜻에 내 마음속에 푸는 뜻 그 뜻은 뇌 있죠. 그렇죠. 그 뜻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변화하는 세포입니다. 그럼 T세포 어떻게 변해? 이 간호사가 자꾸 죽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변해요? 나중에 T세포들이 몸 안에서 보니까 자꾸 신호가 와. 뇌에서 죽고 싶다. 그러면 T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네 몸 안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하는 신호를 너희들도 봤냐? 그러니까 T세포, 100% T세포들이 나도 그 신호를 받았는데. 그러면 T세포들이 결정을 해요. 우리가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여자의 T세포는, 이 자가 면역병은 여자들에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왜? 남자들은 뭐예요? 막 폭발하고, 뭐 주먹질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속을 뭐 속에 있는 막 갈등을 막 폭력으로 풀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여자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런 자가 면역병에 많이 걸리냐면 여자들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와장창 해대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이런 자가 면역병에 안 걸려.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아주 전형적인 여자들은 착한 여자들이야. 그래서 착한 여자들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뭐예요? 안 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예요? 막 누르면서 살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참, 이 의학적으로도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하나님, 나는 막 요즘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라도 뭐예요?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못해도 하나님에게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 너무너무 죽고 싶습니다. 이런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담하는 게 기도예요. 비는 게 기도가 아니야. 우린 자꾸 뭘 비는 거를 기도라고 그래. 아, 잘 모였어요. 봐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미 자기 아들 예수를 어떻게 대신 죽여가지고 죄의 문제는 해결했다니까. 그거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부터는 우리는 그 나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과 뭐 하는 거요? 상담하는 거야. 그 생활이 기독교인들의 생활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렇죠? 우리들이 상담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 상담자가 없는 남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술 먹어야 돼. 술 먹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래 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막 울분을 터뜨리고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이미 구원해 주신 그분과 상담하는 거야. 이제 그 생활이, 그런 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자, 근데 이 간호사처럼 지금 막 화장실 청소도 해도 이런 간호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 믿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네가 이혼한 죄를 화장실 청소로 갚아내. 이런 조건이 있다니.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지. 이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해. 자. 그러니 이제 이제 죽고 싶어 자기는 이제 뭐 살아봐야 천국도 못 갈 거 그렇죠? 왜 이혼했으니까 뭐 이렇게 악령들이 사람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휘저어 버린다. 그래서 죽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본인의 T세포가 본인을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그러면 본인의 T세포가 변해가지고 본인의 뭐요 콩팥을 가서 파괴해. 그래서 죽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게 자가 면역병이에요. 자가 면역병은 뭐 모든 병이 유전자가 변한 원인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변질이 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이 자가 면역법, 우리 신부전증으로 오신, 지금 가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갔나? 이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 먹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내 뜻이 바뀌니까 T세포 유전자가 또 도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마음가짐을 올바로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와 이제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수술방에는 맨날 서 있어야 되죠. 수술방 간호사들 막 맨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무릎 관절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서 있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뉴스타트 온 거야. 그래서 제 환자가 됐어. 그래서, 아하,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쫙 그런 사연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박사님,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해.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내 마음 속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얽히고 슬킨 복잡한 문제들이 샥 해결이 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부터 물어봤냐면 그 의사하고 결혼을 할 때 결혼한 이유가 뭐냐 이제 물어봤어요. 뭐 뻔한 거지, 그렇죠? 아, 부끄러운 말이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돈 잘 벌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어디서 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했다. 그 주례는 누가 했냐? 목사님이 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이 주례사를 할 때 이 두 분 신랑 신부님들의 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서로 서로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결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하드린다. 고 주례사를 했냐? 그 주례사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랬나요? 목사님이 주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면 그 목사님의 주례사를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냐? 그때 받아들였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너는 네가 그 의사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 하나님 짝지 준 거예요? 하나님 무슨 그런 결혼을 짝지어줘? 그렇죠? 그 결혼에는 뭐 별로 사랑도 없고 뭐가 있어? 돈이 있어.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짝지어줄 리가 없지 않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도 없이 그냥 서로가 교회 교인이라고 그 의사도 교인이요. 그런 결혼을 하나님 짝지어 주실까? 그랬더니 여자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해한 것 같아, 그죠? 잘못 알았다. 그렇지. 너는 그 남자가 돈을 잘 보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돈 보고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고 했다면 너는 십계명을 어겼다. 무슨 십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망령되게 사용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맨날 망령되게 사용하고 살아가. 예. 네. 아시겠죠? 사실 뭐, 11조를 안 내니까 하나님이 막 장사도 안 되게 막, 하더니, 그래서 결심하고 11조를 내기 시작 하니까 뭐요? 시작하니까 갑자기 손님이 많이 와 장사가 잘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야. 다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어. 지금 다 그러면서 살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 물어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죄를 범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너를 벌 안 주고 가만 뒀는지 아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대. 너는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그 죄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그렇게 결혼해놓고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발표를 하고 그 죄까지도 이미 뭐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버렸다. 근데 너의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그런 죄까지도 다 용서해버린 것을 너는 지금 뭐예요? 안 믿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여성님 뭐예요? 와, 박사님 그렇습니다. 막 그걸 안 믿으니까 지금 막 이혼했으면 막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너는 지금 이혼한 죄만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너 네가 교회에서 결혼했을 때 그 결혼도 용서했다. 그러니 네가 그러니까 그런 결혼의 결과는 이혼밖에 나올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그 결과로 이혼한 건데 넌 또 이제 그 이혼한 죄만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웃기고 있는 거다 이거. 오늘부터 이혼한 죄부터 시작, 저 결혼한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두 눈이 멀쩡하다. 우리가 눈 빼라 그러면 뭐요?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저절로 돌아가 이게 저절로 어떻게 주체를 뭐요? 그래서 혹시 마누라가 같이 걸어가면서 보려고 그러니까 못 보겠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안 보기가.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뭐요? 남자가 볼 것을 안다 그리고 보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있다 지금. 이 모든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그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어 주셨어.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뭐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 그걸 예수께, 아! 그러네. 그래서 이분이 막, 엉엉 울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믿어합니다. 아, 믿어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거칠고 형식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와, 예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를 깨닫고, 막,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야. 생기는 어디서 나온다? 진선 감사에서 나와. 감사를 드디어 알게 됐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 선하심 속을 깨달으니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선 속에 있는 생기를 와장창 와장창 받게 된다. 그렇죠? 네. 이래서 이 여자가요, 이 간호사가, 그 수술방 간호사는 돈 많이 벌거든요. 이 여자가, 나는, 뉴 스타트 간호사가 될 거야. 뭐? 뉴 스타트 간호사는 월급 거의 없어. 뭐 자기는 먹고 살 거 있으니까 이제는 뭐요? 뉴 스타트 해서. 이렇게 나 같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뭐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싶다가 뭐 어떻게 된 거요?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 지금부터는 남을 도와주고 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야.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절염 한 달 만에 싹 나버렸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나는, 나는 결혼까지도, 돈을 위해서 결혼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어떤, 의사가 이제 우리 뉴스타 센터에 들어왔어. 그 의사도, 그 의사도 뉴스타트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혈압이 다 떨어져 버리고, 혈압, 당뇨로 고생하고 있던 의사가, 와, 자기는 평생 이렇게 건강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다가 그 의사도 이제, 이혼한 의사야.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하고 이 의사하고 짝짝꿍이 맞아졌어. 그래서 두 부부가 뉴 스타트 간호사, 뉴 스타트 의사가 돼가지고, 같이, 우리 뉴 스타트 센터에서 같이 일하면서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아시겠죠? 그, 보세요. 하나님을 잘못 만나면, 이 하나님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그 사단이 왜곡시킨 하나님을 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곡으로부터 그 왜곡돼서 다 헷갈리게 됐어. 그 왜곡 헷갈림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뭐를 바라보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왜?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형벌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형벌받아 마땅할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다. 악한 자에게도 뭐요? 인자로서. 이런 말들이,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이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게 전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던, 조건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뭐예요? 지우시고. 새롭게 자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야 돼.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자꾸 차곡차곡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쌓아가시면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요? 아, 평화로운 사람이 돼.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너무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몸이 약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우리 어머니가 이 신경질쟁이야 그랬어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가 1950년대인데 그 당시에 신경질 날 때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 짜증나면 어떻게 했어요? 경상도 사람, 아이씨 이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 이랬어요. 그렇죠? 하면서 혀를 좀. 저는 그것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참, 뭐를 느끼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앞에 끼어들어. 그러면 옛날 같으면 막, 신경질이 팍 오르는데,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옛날에 많이 저랬지. 무슨 급한 일 있는 모양이구나. 오케이, 빨리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여러분.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하여, 여러분의 알파파를 위하여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알파파 속에서, 그 마음의 평안 속에서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선, 오해, 헷갈림, 이것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만 알게 되면 다 풀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책을 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발견한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유전자들이 회복되고 정말 놀랍게도 이 현대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으로, 생기로,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